부모가 헤어진 뒤 아이를 한쪽에 맡겨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17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H씨. 아이 아빠인 S씨는 H씨와 헤어진 후 17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법률 다툼으로 땅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아빠 S씨는 밀린 양육비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아동학대 금지 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출심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의 하한선을 낮추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간접강제 제도인 감치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돌려받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